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통령입니다. 자, 미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알고. 저는 러셀 파크 집에서 보낸 일주일, 4박 5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8월 1일이죠. 8월 1일에 표절인데, 러셀 파크 집에 갔다 왔습니다. 러셀 파크는 무슨 아시죠? 보수의 정신. 쓰신 분이고 몇년 전에 한국에서도 출판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현대 보수주의의 앞지, 또는 현대 보수주의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분입니다. 러셀 파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은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와 함께 거기서 배웠던 그 공간 내용을 이야기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데 예, 일단은 러시아 쪽 지금 아직도 우리 보수 정권의 일부 소식이나 아실 수 있을 텐데 미시간주의 맥코스타 카운티에 있습니다. 맥코스타 카운티는 미시간주의 그랜드 랩스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잖아요. 소도시 거기에서 또 2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작은 곳이죠.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더 뚫리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 곳이긴 한데. 러셀 파크가 보수지 정신을 쓰고 나서 박사 논문이었잖아요. 박사 논문이라고 했는데 그 논문이 예상 외로 히트를 치는 바람에 원래는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로 교수직을 하다가 교수직을 그만뒀습니다. 워낙 그 틀이 잘 되니까. 그래서 맥코스타는 자기 할아버지가 러셀 파크의 할아버지가 거의 새로운 교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집을 만들고 여기서 계속 평생 동안 책을 쓰고 보수주의 정신을 알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서 93년에 돌아갔을 때까지 32권의 책을 썼고 4천여 개의 칼럼을 집필했습니다. 두 개의 학술지를 창간을 하셨고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89년에 친인 내외자도 수여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묘비를 갈수 있어요. 러셀 파크의 묘비. 그 묘에 가보니까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커뮤니케이션 없을 때 죽은 자의 소통은 산자의 영을 응답하는 불의 효율을 지닌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쓰진 않았을 거고 아마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T.S. Eliot의 시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러셀 파크 집에 돌아갔을 다음에 러셀 파크의 후손인 러셀 파크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5살인가 여사님 아내가 그래서 중간 아직까지도 동네 나왔죠. 그리고 러셀 파크의 사위 중간에 계시는 사위고요. 그리고 둘째 딸이 이 러셀 파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딸이 딸이 3명인데 다른 딸들도 이 도시에 이 맥코스타 그 카운티에서 같이 살면서 맥코스타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한그 셋째 딸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운영하기도 하고 거기에 그 카운티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셀 파크 센터는 러셀 파크의 저작들을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이라는 것들을 관리하고 또 러셀 파크 주제에 대해서 보수주의 학자들이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또 공간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갔던 것은 프로그램이라는 곳이 갔던 곳인데 계속해서 고등학교 교사들이나 교수들을 단체로 초대를 해서 공부를 시키고 또 주지 정신을 공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페어러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둥, 미국 질서의 기둥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결국 뭐냐면 미국 질서의 기원 혹은 뿌리라는 루트 아메리칸 오타라는 책을 완전히 읽고 와서 토론하는 토론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인들 시민들한테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교수법을 공유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여름 동안 그 책을 읽고 사방으로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책은
미국 질시의 톨이라는 책은 1974년에 출간이 됐는데, 보수의 정신이 1953년에 출간이 됐잖아요. 그 보수의 정신을 쓰자마자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바로 착수하는 프로젝트. 그래서 20년 걸린 대작이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60년대에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53년에 그 보수 정신 출간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김문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가 막 성장하고 있는 동시에, 좌파 세력에서도 경제적인 많은 진보를 일으켰어요. 특히 20년대, 많은 혼합, 베트남 안정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 68년부터 청년 문화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났지만 미국에서 일어났죠. 이것도 그다음에 닉슨의 70년대 토요일 대통령이 오크데이 사건 때문에 싫어하고 그 자리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의 시기가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케네디가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삭제하는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독립선언을 한지 200주년, 200주년이 되는 게 이제 1976년이잖아요. 큰 200주년 행사였는데 그때는 꼭 이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원조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미국의 자유문명, 미국의 자유문명의 그 질서에 뿌리가 무엇인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것이, 보수주의라는 것이 결국 보수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수하려는 것인지를 아예 이렇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처음 이 책을 썼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미국의 고등교육이나 또 대학교의 교육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망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안학교에서 쓸수 있는 또 홈스쿨이나 이런 것을 쓸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썼다. 그래서 책을 열면은 대안 역 특히 미국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로 채택이 되기를 이제 바랬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연속적 세트에서 하는 여기 불러서 중국 교사들 교수들 모아서 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유형을 미국의 젊은이들, 학생들한테 전파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치면 자유주민교육, 기초교양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문명 5대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구문명,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거. 근데 웨스턴이라고 하면 서구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공룡이니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자유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문명,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완성된 그 자유문명이 어디에서 왔을까? 라고 했을 때, 러시아 토크는 4개 도시를 찾은 겁니다. 4개의 도시 문명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필라델피아까지 포함을 하는 5개 도시가 되겠죠. 미국 필라델피아는 이 리버티 벨이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 라고 했을 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결국에는 영국에 있는 전 런던이라고요. 런던에 있는 공법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기사들의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로마의 공화정부와 침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아테네의 정치 철학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가장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이런 것들 시작이 다 플라토랑 백플라의 공간을 그린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유대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문명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등교육이나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칠 때 헬라 문명에서 그 피시토를 시작을 거기서 다 끊어버립니다. 거기서 더 지나가면 더 추적을 해보면은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문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문명을 강조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하나의 첫 번째 도시로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인류에게 도덕법,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을 주시고, 인류의 토월성, 인간의 이상의, 인간 상위의 어떤 도덕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사건을 인류 문명의 시초라고, 인류 문명의 시초라고 이제 러셀 커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신화산에서 주어진 도덕법, 그리고 또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다가 결국에는 왕을 원해서 왕정 시대가 되죠.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예루살렘 문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결국에는 선지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도덕법과 그리고 선지서들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그 문명이 하나씩 그 자유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문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인간이 결국에는 타락했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법들을 따를 때만이 인간이 비로소 자유롭게 질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약관계, 커버넌트, 언약관계의 그 개념이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아마 키워드만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예루살렘 문명을 통해서 질서가 주어졌다. 인류에게 질서가 주어졌는데, 그 질서는 사람이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계시를 통해서 쥐어줬다는 문제, 인류에게. 그래서 모든 질서의 근원이 결국은 계시다, 레벨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모든 무질서의 근원은 바로 그 계시를 거부하는, 그 신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문명의 근원은 결국에는 어떤 권위, 인간보다 상위에 있는 어떤 초월적 도덕적 질서의 권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 철학에서 예루살렘 문명을 강조하고 생략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문명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바로 수호를 해야지만 진정한 보수주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는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는 사실은 반면 교사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테네 망했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서 망한 그런 문명이기 때문에 아테네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패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면 교사로서의 정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 신화들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여러 가지 호메르의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가 결국에는 뭘 말하죠? 인간 내면의 갈등과 결국에는 인간의 이완성을 투영하는 것이죠. 어떤 신들의 세계, 초월적인 어떤 세계의 여러 가지 싸움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인간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초월성이나 어떤 신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계시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상상뿐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간보다 큰 것, 인간보다 위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 책에 나오고 또 보수주의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모랄 이미지네이션,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양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모랄 이미지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몇백 년이 지나서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죠.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더라, 너희들이. 그렇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지금 계속해서 섬기는데, 그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그 신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문명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를 하죠. 로마 문명, 그 다음 세 번째 도시는 로마인데요. 로마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는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물론 자연법 개념은 헬라 문명에서도 이제
어렴풋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피케로를 통해서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정치 철학에서 이제 안착을 합니다. 아, 그리고 결국에 자연법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 공통의 모든 인간이 어떤 특대한 어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질서, 인간보다 위에는 상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법칙이 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우리가 따를 때 인간이 비로소 제대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법이죠. 그리고 공화정을 실험을 하죠. 그리고 법칙을 실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는데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자만심이 작용을 하고 인간의 한계를 또 맞닥뜨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황제가 태어나는 거죠. 위대한 황제가 생겨나서 대국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권력이라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도 내부의 모순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의 한계 때문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은 인물들이에요. 리더십들, 정치 리더십들. 특히 가이사르나 이런 황제들이 아니라 케이토, 황제 끝까지 공화정을 지키려고 했던 케이토, 가이사르에 반대해서 지키려고 했던 케이토가 있고 또 가이사르 중에서는 뭐 킹 티타누스라든가 아니면은 아우렐리우스,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통해서 다 알려졌죠. 한편은 아우렐리우스 이런 몇몇 황제들의 어떤 그 미덕들, 덕성들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시스템 자체는 망했지만은 몇몇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미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건국을 할 때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로마의 그 황제들 중에 혹은 지도자들 중에 몇 가지 인물들을 뽑아서 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체제를 세우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 인물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도덕이 소멸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교훈을 미국이 나중에 깨닫고 이 check balance 이 삼권 분립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다음의 도시는 런던입니다. 런던은 보통법이라고 딱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보통법 혹은 관습법, common law라고 할 때 결국에는 질서와 자유, 질서와 자유는 사실은 상충되는 개념일 수 있잖아요. 법과 자유. 하지만 이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보통법, 자연권 전통에서 나오는 보통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문서로 딱 작성이 된 것은 마그나카르타라고 할 수 있죠. 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절대적인 그 권력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것은 인간보다 위에 있는 법, 어떤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교회 혹은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가 된 거죠. 정교 일치가 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권력의 집중화의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견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그렇지만 중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십자군을 통해서 어떤 기사도의 정신 그런 것들을 미국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학이 런던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젠트리라고 하면 결국에는 젠틀맨을 말합니다. 젠틀맨, 신사도 이런 것들을 런던에서 결국에는 어떤 도덕법이나 이런 상위의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 관습으로 내면화한 그러한 질서들을 우리가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인물이 나올 몇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흉, 블랙스톤, 로크, 버크는 잘 아시죠? 이런 분들의 어떤 미덕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내서 미국에 건국을 할 때 탐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대 도시를 얘기했는데 4대 도시죠. 필라델피아 빼고. 근데 4대 도시를 설명하는 것은 이제 절반이고 이 책의 다른 절반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교회사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교회의 전통, 교회가 어떻게 발전,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또 니케아 공의회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 그 책 있죠. 또 토마스 아퀴나스 결국에는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헬라 문명 있잖아요. 헬라와 로마의 문명을 기독교화 시킨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해석학자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기독교를 헬라화시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헬라 문명을 기독교화시킨 것이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함정에 빠지죠. 종교일체 함정, 함정에 빠지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결국에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뱅, 후커를 통해서 장로교, 낙스를 통해서 장로교가 생기고 영국에서는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혁명을 시도하지만은 결국에 실패하고 실패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칼뱅주의가 결국에는 미국을 건국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치는 결국에는 미국의 질서, 자유문명을 건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 책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사실은 너무 빠른 시간에 커버를 해서 다 얘기는 못했지만은 몇 가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그 러셀 포크의 묘비에 써있던 내용을 기억하시죠? 죽은 자의 소통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죽은 자의 소통은 산 자의 언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Democracy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민주주의를 사실은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산 자들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만약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도 투표권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선조들의, 선대의 지혜들을 우리가 충분히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구 문명 혹은 자유 문명이라고 말을 할때 결국에는 우리는 유대 기독교 질서를 말하는 거죠. 유대 기독교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 기독교 질서인데 그 유대 기독교 질서는 어떤 다른 얼튼 대안의 어떤 세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도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위대한 어떤 움직임에 대항해서 생겨난 것처럼 계속해서 인류는 유대 기독교 역사가 쭉 흐르고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탄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에 우리가 맞서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때 바벨탑이 있었고 또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 헬라도 사실은 헬라 문명이 망한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 때문에 순수 민주주의가 너무 발전을 하는 바람에 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 가드레스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이성을 하나님 위치에 놓으려고 했던 프랑스 혁명,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또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문화 마르크스즘, 성혁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유대 기독교 문명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두 문명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타락한 그런 본성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나 다름이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그렇고 우리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자유민주공화국인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 혹은 공익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공공선 퍼블릭 굿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공공선 간에 이두 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바로 공화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 서로 평등하고 인간 간의 평등한 민주주의가 우리 독립된 개인들이 그 위에 있는 어떤 상위의 권위 혹은 질서 혹은 도덕적인 어떤 존재를 인정할 때만이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공화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필라델피아에서 완성된 거고 지금 미국이 많이 실패하고 있지만 이 문화혁명이나 이런 유대 기독교 문명의 적들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당하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유대 기독교 문명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아테네, 로마 그리고 런던을 통해서 안착이 되고 필라델피아에서 완성이 된그 자유 문명을 지키는 것이 곧 보수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주의는 유대 기독교 문명, 자유 문명을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